모범이라는 것, 도전한다는 것, 혁신, 너무나 거대해 보이지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물 한 방울, 두 방울로 씨앗에서 시작해 새싹이 되듯이 노력 한 땀, 두 땀으로 우리의 일상이 많은 도전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뒷가게, 하루는 땅을 보고 하루는 하늘을 보기도 하며 한결같은 시선을 바꿔주는 시도, 그것이 새로운 도전이 아닐까요? 항상 가던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가는 한 발자국이 도전의 시작이지요. 새로운 소비를 시도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해보는 우리의 일상이 기업가 정신이 스며든 일상이 아닐까요? 우리들이 모험 정신을 갖고 살듯이 기업들도 도전 정신을 갖고 발전해 나갑니다. 아기나무가 커다란 나무가 되어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주듯이 기업들 또한 성장해 우리 사회에 많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인구에 비해 땅이 좁아 하늘을 이용해 아파트를 세우기 시작한 시도, 옷을 직접 입어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판매하게 된 시도, 값싸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해낸 시도, 새로운 발명을 한다는 것,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 값싼 원료를 새로 발견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 혁신을 갖다줍니다. 그 시도들은 사람들을 고용해 소득을 주고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내며 생산품을 팔아 소득을 만들고 세금을 냅니다. 무엇보다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행복도 갖다 주지요. 이렇게 기업은 커다란 나무가 되어 묵묵히 우리 사회에 많은 것들을 나눠주었습니다. 하나의 도전이 한 그루의 나무를 울창한 숲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